예장합동총회가 청소년의 신앙 성숙을 위한 단편 영화를 제작합니다. 총회에서 교육용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흥미롭게 풀어내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연기자와 제작진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손짓과 눈빛 하나에도 사뭇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바로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한 단편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수의 독립영화 제작 경험이 있는 김종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촬영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영상을 통해 신앙에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흔쾌히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아니면 뭐 지금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건 무엇인가, 요걸 좀 상기시킬 수 있게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 어떤 신호를 좀 우리가 다시 좀 신호를 받을 수 있게 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단편 영화를 보고 청소년들이 지금 나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영화 지금 선물은 교회 일이 우선순위인 주인공이 주변을 돌보지 않고 무심하게 살다가 교회 친구의 사고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신우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보편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딜레마, 어떤 특별히 선과 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생활에서 마주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제일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제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김 감독에게 연출을 직접 의뢰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교단 차원의 신앙교육 교재로만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요즘 현대시대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너무 먼 이야기이잖아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로 만들어서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디어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